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이 집단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주기적으로 종말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데요. 첫째는 종교나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멘트를 담은 설문조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무슨 요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어떤 경우가 가장 이단적이라고 생각되나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되도록이면 하시지 않도록 하시고요. 혹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개인 신상을 남기시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사이비의 설문조사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신상조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어머니 하나님 홍보 영상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자체 홍보 영상 혹은 천재 지변 등 종말에 대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접근합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과 어설프게 교리적 논쟁을 하다 보면 자칫 불필요한 언쟁이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한 포교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칩니다. 다수의 신도가 접근해서 집안일을 해주고 말동무를 해주고 아이들을 봐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움이 많은 시기의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진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여성들이 다수 포교되니 꼭 이 방법을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